안녕하세요. 대도서관 말씀드릴 거 있어. 말해라.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 흉내쟁이입니다. 그렇구나. 절대로 들키지 말고. 괜히 어설프게 찌르면 안 돼. 알았지? 네. 에도님은 오리 아니죠? 나는 캐나다 거위지. 알겠습니다. 그래. 대도님! 무덕님이 대도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오른쪽으로 가셨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는 탐정입니다. 알겠어. 잘 찍고 다녀라. 대도님도 믿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도님. 그래, 룰루 말해라. 저 복수자입니다. 알겠다, 룰루. 내가 널 믿는다는 거 알지? 복수전은 마지막에 중요하다. 아는 장의사가 있으니 시체 찾으면, 네, 찾으시면 된다고. 알겠다. 네. 이거 예배당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요기님 시체가. 그런데 거기서 간이님이 나오셨어요. 간이 나올 때 시체 없었는데 하늘님 들어가자마자 신고가 됐습니다. 하늘님이 맨 처음에 시체 발견했을 때 약간 발견됐을 때 반응이 쾌거를 밟은 거랑 비슷한 느낌의 반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부터. 하지만 여기는 캐나다 거위가 아닙니다. 의심받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배당에서 나올 때 시체가 없었는데 하늘님이 분수대에서 가만히 서 계시길래 하늘님 사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서 하늘님이 되게 당황하시면서 예배당 들어가시자마자 신고가 됐거든요. 하늘이 그 정도로 뛰어들어가면서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는데 하늘 왜 해명하지 않죠?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하기 싫은 거겠죠. 시간이 가길 아니, 기다렸겠죠. 아닙니다. 억울했다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얘기했겠지. 안녕하세요, 대도님. 모든 오리들의 선방의 직업, 복수자입니다. 알겠구나. 지금 두 번째가 말한 복수자는 내가 봤을 때는 직업을 걔랑 바꾼 거 같은데. 룰루 말해라. 비니 공주님과 직공을 하셨나요? 말했다. 실은 저희 둘이 직업을 교환했습니다. 비니랑 너랑. 그럼 비니가 장의사라는 건가? 아니요, 제가 장의사예요, 실은. 대표님 장의사를 찾는다는 장의사 얘기를 찾는데. 들었습니다. 장의사 갑니다. 장의사. 장의사? 장의사 갑니다. 어딨어? 어딨죠? 어딨는데? 어디 있어? 어딨는데? 장의사 시체가 어디? 어딨는데? 뭐가 어딨어요? 시체가 어딨는데? 시체가. 나 진짜 한번 해도 돼? 잠깐만. 이거 보였나요? 저 방금 분수대 쪽에 신고가 그냥 됐어요. 자, 이로써 많은 것이 밝혀졌군요. 간이가 장의사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시체는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우연히 시체를 밟은 사람이 생겼군요. 그렇다는 건 시체가 보이지 않았는데 시체를 본 사람이 있다는 거야! 간이, 왜 우리를 시체로 안내하지 않았죠? 우리가 못 보니까 그때서야 도망갔죠. 무서웠기 때문이죠. 지금 간이 의심하는 겁니까? 장의사 누가 찾는 거를 듣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장의사 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우리를 시체로 안내하지 않고 이상한 데로 안내한 다음 사라졌죠? 간이도 시체 위치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시체 위치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퍼뜨리고 다녔던 거예요. 악의공. 수상하구나, 악의공! 저 아닙니다. 장의사를 찾았다. 대도님, 염탐꾼이에요. 알겠다. 악의공아, 저 오른쪽 위에 느낌표를 눌러보렴. 네, 눌렀어. 염탐꾼은 없어! 야, 제가 범인이냐! 악의공 범인이냐! 야, 악의공 범인이다! 야, 악의공이 범인이야! 악의공이! 야, 악의공 범인이라고! 됐다! 됐어! 됐어! 잘했다! 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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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의사 찾아, 장의사! 나테나로님. 네, 아까 사람이 여러분 계시길래 장의사가 하셨겠지 해서 눌렀고요. 여기 마을 광장입니다. 잘했습니다. 지금 악의곰이 저에게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염탐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맵에선 염탐꾼이 없습니다. 기계공이죠. 심지어는 저희를 죽이려고 따라왔었어요. 그래, 룰루야. 비둘기십니다, 아기공님. 역시 그럴 줄 네. 알았다. 거짓말을 한게 맞구나. 완벽해. 리오리. 팽이에요. 리오리 말해라. 제가 기기공입니다. 제가 숨어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직업에 꼭 맞는 것이 나타났구나. 맞습니다. 저 항상 이런 것만 걸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입니다. 저 왕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았어. 내가 볼땐 간이랑 하늘이 둘다 의심스럽구나. 하늘이는 도도새 같은 느낌이고, 간이가 오리인 거. 띵동. 말해라. 얘기해도 될까? 혹시 중립은 아니겠지? 나는 캐나다 거위다. 아이고, 그런 것 같구만. 할미가 아는 칼집 고사니가 죽었거든. 아니가 보안관이라고 했었어, 분명히. 지금 방금 디카프리오가 보안관이라고 그랬는데. 저 왕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미는 아까 고미를 썰었잖아. 할미는 자격 다니라서 칼이 다 빠졌어. 큰일 났구만. 지금 보안관이 없구나. 지금 내가 봤을 땐 리오리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우리 형제다. 죽여야 된다.
형님 면담 신청합니다. 리얼이 얘기해라. 파공님이 처음부터 계속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네. 알겠다. 눌러라 리얼이야. 총 쳐라. 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두 명을 밝혀냈습니다. 아주 잔혹무도한 놈들이었습니다. 흉내쟁이를 죽이려고 사사건건 정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리오리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포리. 이 두 마리의 오리는 실제로 진짜 오리였어요. 이들은 파공이라는 흉내쟁이를 죽이기 위해 서로 밀담을 나누고 한 사람을 죽이고 있었죠. 이 중에 한 명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님, 맞습니까? 아, 리오리입니다. 와, 이거 진짜 형님, 저 오리면은 또 아, 큰일 나는데. 넌 나에게 기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리들도 들어갈 수 있어. 너가 바로 스파이야! 너의 스파이 활동 이제 다 밝혀졌어. 너무 놀라서 지금 소름 끼쳤지? 아, 형님 진짜 파공님 아니면 가니님이 오리예요. 이거는 진짜로 가니도 지금 이상하긴 한데. 아, 대도서관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가니라고요. 형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가니예요? 리오리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루님 죽으셨어요. 뭐? 나루가 죽었다고? 어? 봐봐! 리얼이야! 리얼! 리얼이야! 리얼이야! 내가 그렇게 아끼고! 대도님이 도도생가요? 어, 이거 대도님이 키셨다 이거! 아니야! 나 순수한 사람이야! 잠깐만, 가니! 가니를 죽여야 돼! 루리야, 날 믿어줘! 이거 가니랑 파공이다. 네? 가니랑 파공이야. 대도님, 파공님이랑 가니님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가자! 가라! 눌러라! 눌러라! 이번엔 진짜로 눌러, 가야 된다! 눌러! 제가 다소간의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사과드리면서 이번엔 진짜라는 거 명심해 주십시오. 진짜 오리들을 찾았습니다! 저를, 이 순수하고 결백한 저를 속여서 리오리를 죽인 자들, 그들은 바로 파공과 간입니다! 파공이 저에게 흉내쟁이라고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파공은 제 직업을 해나다고를 알고 갔죠. 아! 디카포리오! 맞아! 디카포리오 보안관이라고 했어 나한테! 근데 디카포리오 진짜 보안관은 따로 있어! 아니에요! 오빠! 맞아, 디카포리오!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어! 대도님 7명 남았는데 3명을 의심하면 어떡합니까? 간이도 지금 오리야! 어, 이기초 할머니가 자기가 알고 있는 칼집 죽으셨다 했어요! 맞아! 레오나르도 디카포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포리오가 바로 칼집이야! 어? 레오나르도 디카포리오! 야, 이거 뭐야? 이기주 할머니가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근데 아까 가니님이 역주행하셨어요. 나 내가 캐나다고. 야, 날 찌르게 만들어. 대도님, 이거 가니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대도님, 전 전문업자예요. 어, 뭐야? 상여자 뭐야? 너 뭐야? 대도님, 전문업자예요. 어? 야, 너네 다 죽었어! 너네 끝냈어! 내가 다 알아냈어. 상여자가 바로 전문업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니가 스파이, 하늘, 도도생. 아, 도도새 아니에요. 룰루님은 뭐예요? 잠옷. 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룰루는 장의사. 나는 캐나다 거의. 어, 그러면은 시민 셋, 간이, 상여자 남습니다. 상여자를 일단 죽여야 돼. 저 도도새인데요? 아, 상여자 도도새다. 야, 상여자가 도도새야. 제돈님. 뭐야? 저 찍었는데. 근데 하늘님 계속 안 보였어요. 하늘이야. 하늘. 저 영매사. 저 영매사예요. 하늘! 나 속여. 아니, 간이가 영매사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늘, 이 거짓말쟁이, 너는 송골매였어. 이거 대도님 진짜 이거 바보 멍청이. 하늘 송골매, 바보 송골매. 참나. 아, 하늘아! 망했어. 하늘아, 아니, 하늘아, 야.